화룻에 있는 여성분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언니아가들이 이쁘게 생겼다나 날라리가 생겼다나 날라리. 남들은요 뭐가 끼가 많아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연예인 타주고 뭐하고 그런데 그 사람도 업장 많아서 그래요. 도당에서 또 업이고 나한테 내가 잘못된 부분도 업이고 업장 업이 많아서 그런 거래. 할머니가 그래. 그것도 어찌 보면 대물림이고 내가 이렇게 풍파바람이 있어야 되는 수가 있고 화류계에 있는 언니아들은요 보면요 사주팔자가 우리 앞 좀 비슷하잖아. 신기가 많고 귀신들도 잘 본 언니아들도 대빵 많이 오거든. 그러면 그런 언니들은요 보면요 사주팔자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하디. 힘들게 힘들게 어찌 보면 술도 많이 먹어야 되고 몸도 많이 아파야 되고 이렇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죠? 뜸뜸이는 해프고 나가는 돈도 많고 그냥 사람으로 많이 튀어서 이렇고 저렇고 우여곡절이 많아서 힘들지. 근데 그언니 왜? 이게 구별하는 능력이 구별하는 거? 그 언니들이 오면은 구별하는 거? 내가 얘기해 주면 돼? 아 진짜요? 너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고.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쪽 분야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뭐 화류계에 속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보이고요. 그리고요 구별은 니들은 못할 수도 있어. 다 삐까뻔쩍하다고 해서 다 있잖아요. 그런 언니들은 아닌데 수수하게 다녀도 그런 언니들이 많아. 오히려 바깥에서는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딱 보면 이 사람이 우여곡절도 많고 막 있잖아. 화독이다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아야 하는 언니들도 있고요. 막 답답해서 이렇게 하는 언니들도 있고요. 막 많잖아요. 그런 쪽이. 근데 그런 걸 구별하는 건 왜 그들이 구별하려고 그래? 내가 구별하는데? 그건 보여지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거지. 그대들이 뭐 화려하게 있다고 해서 다 화려하게 있는 언니들인가? 진짜 착하고 이쁜 언니들도 대빵 많아. 근데 그 언니들은요 다 힘들어서 그런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어찌 보면 시내 가물들도 대박 많아요. 할머니를 많이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언니들도 많고 턴녀한테도 옆에 많이 있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 거를 누르려고 그런 거 하는 언니들도 많아요. 몰라도 이런 거 몰라서 그런 걸로 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으로도 내가 쳐야 되고. 어떤 분이었어요? 그냥 침 받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런 걸로 우여곡절이 많고 말고도 아야 몸도 아야 해야 되고 그 아야가 뭔 뜻인 줄 알아? 말하기가 조금 아파서 내가 말하기가 좀 그래. 그냥 아야 해야 되는 거. 나는 싫은데 아야 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도 내가 어찌 보면 신의 풍파바람으로 그렇게 치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런 쪽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런 끼를 갖고 있고 사주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냥 사주만 너도 이 사람은 너 이런 쪽으로 해서 일을 했었어야 되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구별해서 그들이 뭐 구별하면 어떡할 건데 난 그것도 웃긴다. 그걸 왜 물어보냐? 바보같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또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원해서 하진 않는 거다. 하기 싫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처음부터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는 그대 그 언니아들 힘들 거라고 생각해. 언니아들이 솔직히 아우 난 진짜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들도 대빵 많아. 근데 할 게 없으니까 그거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거밖에 길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화류계 쪽이랑 무속인 선생님들이랑 사주팔자가 한끗 차이에요? 비슷해. 왜 비슷한 거? 가물들이 많으니까. 신가물자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내가 액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 그대로 타부도 있잖아요. 칼을 들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어찌 보면 신의 가물로 해서 그걸로 칼을 쥐고 일을 하면서 눌러가는 것처럼 내가 몸으로 아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내가 이 신기를 눌러가는 경우도 그냥 그 풍파바람은 그런 쪽으로 눌러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 언니 아들이 그래요. 오빠 아들도 많아요. 언니아들이요. 근데요 쉽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그 판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말 그대로 그쪽에서 풀렸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인연줄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정말 많이 치이시는 분들은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거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